네, 이번엔 종교관이 아니라 종교교리, 그러니까 문명식에서 종교를 창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손으로 써볼게요. 아이콘이 없어가지고 얘들은. 예, 한번 시작을 해보죠. 메모장에 일단 정리해놨고요. 가장 먼저 종교를 창시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이저한 교리가 있고요. 방송업 타임 1시간 2분 24초. 그 다음에 메이저한 교리 다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교리가 뭐냐? 창시자 교리예요. 그리고 강화 교리입니다. 이게 보통은 신자랑 창시자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신자랑 강화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신자랑 예배 건물을 가져가요. 두 개. 그러니까 종교관하고 종교는 선택인데. 신자는 항상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자교리라는 얘기죠. 그죠? 신자가 메인이고요. 서브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예배, 신자 가져갔으면은 다음에는 사도로 창시야를 만들든가, 종교 강화를 만들든가. 처음에 신자를 가져가고 얘는 강제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교 강화를 가져가면은 나머지 두 종류를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자를 뭘 가져갈지를 고민하고 그 신자랑 시너지가 있는 종류를 선택하면 되겠죠. 보통 시너지라고 하면은 신자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성소와 사원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그런 종교, 교리, 그 다음에 다량의 신앙을 이용하는 신앙을 퍼주는 교리,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주는 교리. 이런 수순인데, 여러분은 보통 합창곡을 노려야 돼요. 왜냐면 합창곡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관에서도 말했지만, 문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일 뿐더러, 이 문화라는 게요, 너무 중요한 게 초반에 총독이라든가 영토라든가 네, 그 외엔 정부라든가 추가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보너스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문화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를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불가사의를 지어서 문화력을 극장가를 짓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또는 핑갈라를 통해서 오라클 짓는다 한지언정 원형극장 짓기 전까지 문화가 나오지 않겠죠. 작가가 있어도 걸작을 넣을 공간이 없으면 문화력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주로 초반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어떻게 하면 문화력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가장 쉽게 채워지는 게 뭐냐? 합창곡이에요, 합창곡. 합창곡은요, 뭐냐면 성소가 제공하는 신앙이 2다. 사원이 제공하는 신앙이 4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치만큼 문화를 주는 게 합창곡이에요. 사원을 만들면 성소를 지어야 사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성소는 2를 주고요. 사원은 신학에 있어서 4를 줍니다. 사원을 지으면은 문화 6을 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지에서. 물론 여기에서 주는 문화는 기념비랑 비슷하게 건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관광이나 별도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문화력 자체는 내정에 대단히 큰 도움을 주고 영토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합창곡만큼 좋은 게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합창곡이 왜 좋은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은 바로 기하대책이에요. 기하대책은 똑같은 수치만큼 식량을 제공합니다. 식량이 왜 중요하냐? 인구를 늘리면은 특수지구를 더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려면 성지가 필요하죠, 그죠? 성지를 지으면은 인구 1대 건설할 수 있는 특수지구 하나, 인구 4대 건설할 수 있는 특수지구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수지구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캠퍼스나 그 여타 특수지구를 짓기가 어렵게 돼요. 그죠? 근데 성소 사원에서 식량을 받으면은 성지로 인한 특수지구의 숫자만큼의 손해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인구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인구가
다음 특수직으로 쓰기 위한 한계치까지 찍기가 쉬워지겠죠. 공교롭게도 성소와 사원이 제공하는 식량 6은요 딱 인구 3만큼의 수치예요. 인구 1당 먹는 식량이 2개니까. 그래갖고 기아대책을 찍으면 식량이 없는 곳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수지구 숫자를 늘리기가 쉽다는 거. 합창곡은 정말 사기적인 유저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요리예요. 근데 요새는 터낸 지 짓자마자 합창곡을 가져가더라고. AI가 상향이 돼가지고 좋은 교리를 빠르게 가져가게끔 바뀌었어요. 합창곡을 먹기는 힘듭니다. 기아대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2티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운이 좋아서 종교를 빠르게 창시한 거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합창곡이나 기아대책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유저에게 최적화된 건 역시 예수의 교육입니다. 예수의 교육은 뭐냐? 남는 신앙을 캠퍼스와 극장과 특수지구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도서관, 대학, 극장가랑 미술관 또는 동물원을 빠르게 신앙으로 구매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원형 극장 같은 경우는 걸작이 남아들 때 걸작을 채워줄 수 있고 문화도국의 사절을 박아서 원형 극장당 문화를 이씩 챙겨줄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문화력은 되게 가치가 커요. 원형 극장이 그래서 비쌉니다. 비교해볼까요? 원형 극장 생산력이 200이에요. 150이네. 성소는 그에 비해서 70이에요. 2배 차이죠. 1티어 건물인데. 도서관도 90이에요. 2배 차이에요. 거의. 그 얘기는 문화를 얻기 위한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교육은 신앙으로 문화를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원형 극장을 빨리 지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작가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작가는요 독점하기가 쉬워요. 작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보너스를 가진 문명이 거의 없을 뿐더러 콩고랑 러시아가 끝이에요. 해봐야 그리스 뿐더러 AI들이 극장가를 잘 안 짓습니다. 요새는 잘 짓긴 하는데 원형 극장을 유저가 빠르게 지으려고 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또 예수의 교육으로 원형 극장을 사서 신앙을 문화로 바꿔준다는 개념에서는 정말 괜찮은 교리예요. 특히 문화 승리할 때 걸작 슬롯을 확보하기가 좋은 수단이고요. 과학 승리할 때도 좋습니다. 과학 승리할 때도 도서관, 대학 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후반에 잔뜩 구매해다가 빠르게 과학력 올리는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 신앙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뺏는 거예요. 신앙은 현대시대 이후에 정복을 통해서 기병대를 약탈을 해가지고 그죠? 신앙을 얻어서 그걸로 예수의 교육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과학을 올렸을 때 약탈하기가 쉬운 점이 있죠. 테크가 높으면 전투력이 높아지고 전투력이 높아지면 약탈을 할 때 행동력에서 손해를 받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약탈을 할 수 있겠죠. 생존력이 높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학 플레이할 때는 예수의 교육이 추천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신앙 플레이할 때는 성지 인접 버스를 많이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수의 교육을 활용하기가 대단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힐데가르트 폰 핑헨을 통해서 성지의 인접 보너스를 과학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비록 시작은 신앙이었지만 그 끝은 과학으로 끝나는 테크트리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네, 유저가 활용하기 좋은 우리는 예수예요. 그 다음 신의 계시예요. 불가사의 지었을 때 해당 불가사의가 해당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에 해당 종교를 믿고 있는 도시에 소속된 경우에 신앙 4를 제공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 우린 불가사의를 두세 개는 지으니까. 두세 개의 불가사의를 지어놓으면 대충 8에서 12 신앙을 얻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리로 그냥 신앙을 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신의 계시가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 오라클 정도 하나 지으니까 종교 플레이 한다 쳐도. 보통 스톤엔지 가면은 신의 계시를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의 계시가 AI 1티어 종교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스톤엔지처럼 초반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종교 불가사의가 아닌 경우에는 먹을 수 없었던 교리인 거죠. 중국 전용 교리인데 요새는 또 달라요. 요새는 AI들이 일단 불가사의를 잘 안 지을 뿐더러 신의 계시를 잘 안 가져가서 스톤엔지도 노릴만 하고, 굳이 스톤엔지 아니더라도 신의 계시 통해서 불가사의 두세 개에서 신앙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유골함이에요. 유골함은 뭐냐, 성유물이 가진 신앙을 3배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성유물이라고 하는 거는 8의 광광과 4의 신앙을 제공하죠. 그죠? 이거를 12신앙과 24의 관광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승리를 유골함을 통해서 할 때 대단히 좋고요. 락밴드를 통해서 냉전의 신앙을 관광으로 바꿔주는 플레이할 때도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골함은 성유물이 있어야만 발동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만약에 초반에 성유물을 주었다, 아니면 캔디가 있다, 또는 예레반이 있다, 몽쉑 미셸을 무조건 지을 수 있는 문화력이 있다, 유골함 가서 신앙을 뻥튀기 시켜주는 성능 믿고, 뭐 기념비성을 가든 종교 승리를 하든 문화 승리를 하든 그건 자유예요. 유골함은 AI들이 잘 안 가져가요. 성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AI들 중 한 명은 항상 성유물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성골 한 28 정도 주면은 성유물 살 수 있거든요. 성유물 바꾸고 선조포고합니다. 그러면 성골이 안 빠져나가요. 다시 돌아와요. 성유물은 4개 되겠죠. 그죠? 다만 유골함은 단점이 있는 게, 진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원의 개수에 따라서 유골함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성유물 슬롯의 차이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사원 하나당 성유물 슬롯이 하나예요. 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유물 슬롯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유물을 통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원, 즉 성지를 짓는 순간 다른 특수직으로 못 짓기 때문에 신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마야 같은 소도시 문명은 되게 안 좋고요. 크메르 같이 다수의 신앙으로 도시를 많이 피는 문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특히 크메르 같은 경우는 프라사트라고 사원을 대체하는 건물이 성유물 슬롯을 두 개를 갖고 있고, 성유물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더 있기 때문에 유골함 같은 교리와 찰떡궁합입니다. 그 외에는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성유물에서 제공하는 신앙이 추가가 되는데 2 정도 추가될 거예요. 그 2의 신앙이 유골함을 통해서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성유물만으로 모든 신앙을 다 쓸어먹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폴란드는 대신에 문화력이 좀 높아야 돼요. 걔는 몽쉑미셸 없으면 성유물 만들기가 힘들어서 몽쉑미셸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빡세거든. 바실리도 그렇고. 요새 바실리 빨리 짓더라고 AI들이. 바실리 지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유골함은 1티어는 아니고 2티어까지. 그 외에는 직업윤리 참성 종교공동체의 똥수승이에요. 종교공동체는 주공간, 직업윤리는 시민단 생산력, 참선은 쾌족도, 그리고 전투승. 그나마 똥투승보다는 나머지 3개가 좋은데, 이 3개는 왜 안 좋냐면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문화력하고 과학력까지는 예수의 교육하고 합창곡으로 채울 수 있는데 얘들은 퍼센트거든요. 종교공동체는 주거고, 성지를 지어서 종교공동체를 통해 주거를 올릴 거면은 그냥 주둔지를 짓는 게 나아요. 주둔지에서 제공하는 생산력과 주공간, 참선을 통해서 신앙을 올리고, 쾌숙도를 올리고 싶다, 유흥단지 짓는 게 더 나아요. 콜로세움 짓는 게 더 좋습니다. 참선을 먹기 위해서 드는 생산력이 아까워요. 그 생산력으로 종교를 창시하지 말고 차라리 초반에 개척자를 뽑거나 콜로세움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분교 창시를 하려면 어쨌든 AI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위임 프로젝트 돌려야 돼요. 요새는 그렇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참선을 찍지를 말고, 예? 성질을 짓지를 말고 딴 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직업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지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 성지가 하나만 있고 넘치는 신앙으로 어디서 나오는 파도를 통해 내 도시에 전부 개종을 시켜서 생산력을 올려주는 편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받아들였을 땐 되게 좋은 종교관인데 내가 직접 갔을 땐 쓰레기 같은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종교를 가는 이유는 이거 세 개뿐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인데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티어를 정리하는 가치가 없어요. 창시자 교리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교회 재산권. 이게 베이직이에요. 종교 플레이할 때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 돈을 채우는 용도로 교회 재산권. 그 외에는 성지 순례. 이건 종교 승리나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종교를 퍼뜨릴 수 있는 예루살렘이나 바티칸 시티 같은 거 있을 때 빠르게 종교를 전파를 해서 신앙을 쌓는 그런 플레이할 때 좋은데 보통은 교회 재산권이 나요. 그 외에는 교황직이나 단위 종교. 이거 두 개는 도시국과 사절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사절을 많이 넣을 수 있을 때 종교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데 저는 페리클레스를 종교 플레이할 때 교황직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 적극적인 종교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면 교황직을 찍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종교 플레이를 할 거면은 창시자 교리를 찍는 게 아니라 종교 강화 교리를 찍어야 돼요. 종교 강화 교리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신앙의 옹호자 또는 개혁운동 폐허. 이게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선교열정 또는 뭐였지? 상급성직자예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는 옹호자, 공격을 할 때는 개혁운동. 주로 초반에 종교를 잘 퍼뜨릴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찬드라굽타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이동력 보너스가 있는 페르시아라든가 콜롬비아 같은 문명들이 개혁운동이 좋고요. 개혁운동으로 종교를 퍼뜨리고 개혁운동이 퍼진 도시에서 도시를 점령하지 않고 상대방 유닛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신앙 여력이 되면은 상대방 도시 뭐 수도까지 종교를 전파해도 되고요. 잠시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있지 않죠. 뭐 콩고면 모를까. 콩고는 자체적인 종교 창시가 안 돼서 종교를 잘 안 만드는데 아 못 만드는데 뭐 줄루 같은 문명도 종교를 만드는 판국에 운이 없는 문명이면 종교를 못 만들겠지만 어쨌든 개혁운동은 종교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 꼭 필요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고려할 만한 교리예요. 왜냐면 개혁운동이 주는 전투력 10이 너무 커. 이게 너무 세요. 이 10이 이거 하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종특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드라굽타를 정모 문명 1티어로 남기는 거예요. 왜? 그 문명은 이동력도 높고요. 그죠? 신앙도 높아서 개혁운동으로 종교를 전파하기 상당히 좋을 뿐더러 애초에 정모 문명이라서 쾌적도도 높고 개혁운동을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 외에는 보통 신홍이에요. 예, 종교를 가는 정복을 하지 않는 문명 대부분은 옹호자 찍고 방어를 오호를 받아서 뻗대는 걸로도 이득을 봅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신앙의 옹호자가 너무 중요해요. 뭐 안 가도 되는데 신앙의 옹호자를 가면은 야만인을 상대할 때 정말 좋습니다. 야만인이 너무 힘들게 해요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의 옹호자를 간다 그럼 적어도 옆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때 상당히 체감이 커요.
그래서 옹호자라 가는 문명들 중에 대표적인 문명은 반디, 러시아, 스페인. 스페인은 개혁운동도 나쁘지 않고 그런 문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1티어로 가는 문명들은 옹호자라 가서 그냥 방어할 때 쓰는 게 좋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종교적인 문명인데 종교를 가려고 하는데 전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건 무조건 상급 성직자입니다. 이게 선교사와 사도 가격 구매력을 늘려주기 때문에 성유물 플레이할 때는 필수예요. 성유물 플레이할 때는 사도를 많이 뽑거든요. 사도의 숫자가 그만큼 3개를 뽑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상급 성직자를 찍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고 종교 승리할 때도 좋습니다. 사도가 많은 많을수록 신학 전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급 성직자를 찍고 종교 승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종교 승리를 할 거면은 이걸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찍으면은 사도의 평균 이동력이 두 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 승리할 때는 르네상스 황금기인 전도사의 대탈출을 찍거든요. 전도사의 대탈출을 찍으면은 사도의 이동력 2가 증가하고요. 전파 횟수가 2가 증가합니다. 그죠? 네, 성교 열정을 찍으면은 이동력이 6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숲이 있건 강이 있건 언덕이 있건 무조건 한 타일을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 것 마냥 윙 간다는 얘기죠. 그죠? 성교 열정을 찍으면은 사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두 턴밖에 안 걸립니다. 뭐 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하나 한 턴 두 턴이에요. 그죠? 상대방 수도까지 두 턴이면 간다. 뭘 의미를 하냐? 신학 전투를 통해서 삐삐삐 싸돌아다닐 때 엄청나게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사도가 신학 전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측면 공격 보너스를 받아요. 측면 공격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사도를 둘러싸서 공격을 하면은 그만큼 신학 전투에서 이득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 열정을 찍고 전도사의 대탈출을 찍었을 때 상대방 사도를 둘러싸기가 그만큼 편하겠죠. 그만큼 전투력 보너스를 더 많이 얻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종교 승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선교 열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파를 할 건데 성유물을 쓰고 싶다 하면은 상급 성직자. 선교사도 30%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할 때 좋아요. 상급 성직자가 보통은 성교 열정이 없으면 성직자를 갑니다. 아니면 개혁운동이나 아니면 신홍을 가면 돼요.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안 가도 돼요. 뭐 굳이 갈 종교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진짜로. 예배교리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교육을 간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를 빠르게 찍었는데 와트가 남아있다, 그럼 와트로 가시면 됩니다. 과학을 주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주고 과학도 주고. 그러니까 과학 승리할 때 1의 과학력이야 더 챙기기 위해서 와트로 가고요. 아니면 보통 회당을 가요. 신앙은 그냥 무조건 많이 줍니다. 아라비아처럼은 빠르게 예배 건물을 짓는 문명은 달의 메르를 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4에서 5 정도의 신앙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강이랑 다를 게 없어요. 종교 승리할 때는 대성당도 나쁘잖아요. 예술 작품 쓰러서 하나를 주기 때문에 신앙이 썩어 넘칠 때, 예술 교육을 안 갖다 쳤을 때 테마하우스 포기하고 성지마다 예술 작품 슬롯을 넣는 방법으로 관광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예요. 근데 이거 보통 구르도 알아가죠. 식량을 주기 때문에. 근데 구르도아라는 AI들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시설이라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구르도아라 같은 경우는 못 간다고 봐요. 모스크가 종교 승리할 때 되게 좋고요. 카리탑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는 건물일 거예요. 예배당은 좀 헷갈려요. 예배당이 생산력을 줘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되게 별로 같아요. 그러니까 3티어 종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 신앙이 썩어 넘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예배당보다는 저는 보통 사리탑을 가요. 왜냐면은 사리탑이 캐스트 1을 주거든요. 신앙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복할 때. 정복할 때 약탈하 부분은 신앙이 막 수천이 쌓여요. 그러면 정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쾌죽도거든. 정복할 때 쌓이는 신앙으로 쾌죽도를 만드는 거죠. 쾌죽도 1이면 생산력 2 정도 커버는 하고도 넘치거든요. 왜냐면 쾌죽도 1당 보통 생산력 5% 정도 가요. 나중에 가면은. 그럼 생산력 5%면은 도시 생산이 40만 돼도 5%면 2예요. 그죠? 20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평균 도시 생산력이 산업시대 가면은 40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탑을 통해서 쾌죽도를 올려주는 게 오히려 예배당이 주는 생산이보다 훨씬 더 유용한 거죠. 왜? 쾌죽도가 주는 퍼센트 산출은 모든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 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 심지어 식량과 신앙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정복을 할 거라면 사리탑이 좋고요. 사리탑은 AI들이 잘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유저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리탑이에요. 그래서 티어 정리를 하는 게 무의미한 게 얘들은 티어를 정리해도 여러분이 먹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나마 먹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거예요. 이거 합창곡은 노리고 먹으면은 어찌어찌 해볼 순 있어. 어렵겠지만 나머지는 먹어도 의미가 없고 선택지가 정해져 있거든. 되게 여러분들께서 뭘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티어 정리 표기 때문에 티어 정리가 의미가 없어. 종류는 종류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 요리의 효과를 밸런스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쓰임체를 더 많이 해주는가 하는 거 아니면은 티어 정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좋아요. 파고단 별로예요. 주거는 별로. 주거는 그냥 농장 두 개 만들면 주거 1 채워주는데 파고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